시간 상 와가지고 엄청 엄청나더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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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만 그러면 요리 요리 내려가시면 요리 요리 내려가시면 내려가거든요. 바로 엄마 내려가면 되는데. 옛날 절터를 그렇게 복원하고 있는데 엄청 오래된 절. 어떤 거예요? 요거 닭이에요, 요거. 하나에. 예. 아. 예, 옛날에 자료가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1800년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신라시대 했다가 이주시대 엄청 큰 절이더라고요. 저는 가서 교육 설명회 다 들었는데 이거 한번 교육사만 가볼만 해요. 이게 공단이 엄청 큰 데 들어오겠네. 예, 감사합니다. 야, 또 가진다. 근데 원래 이 산이 이제 저쪽 필봉산은 쭉 타고 날아서 내려가는 필봉산 여기 동쪽 있는 산 멋있어요. 봉우리가 이렇게인데 그 이성계 그 왕이 태조왕이지. 그 사람이 투구봉도 투구봉산에 투구봉 활사다 활봉이나 쫙 해놔 일곱 봉이 있어 제가. 옛날 근데 왜 여기 산 이름이 뭐라고 지금 여기가? 천보산 저 아래도 천보산 있어요. 그게 아니. 이게 그게 군이 틀리니까 이 양주군에서 천보산 여기다 만들어 놓고 포천군은 여기 천보산이라고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두천 정시에서 천보산이고 원래 양주도 천보산 두 개인데 아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가짜 근데 거기 천보산이 적혀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하면 저쪽이가 뭐 그 철탑 있는 군 뒤에 그게 양주 천보산입니다. 따로 있어요 또. 천보산이. 네, 포지션은 없고 양주 뭐 상공회에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천보산입니다. 바로 탑 있는데 아까 그건 아니에요. 아까 그건 헬기장. 헬기장이지. 근데 거기다가 천보산이라고 딱 붙여놨으니까. 그 밑에 그거는 천보산 줄기의 헬기장이라는 네. 그런 뜻으로 난. 그러면 양주 천보산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탑 동그라미 두 개 있어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그 양주 천보산이에요. 그게.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천보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상공에서 만들어서 양주시만의 천보산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정식으로 동두천 천보산입니다. 이거 가면 이제 칠봉.